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리드입니다. 코드 번호가 299660이 되겠고요. 금일 현지 시간 2021년 4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4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셀리드라고 하는 종목은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셀리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셀리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셀리드라고 하는 회사 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고요. 현재 분석하고 있는 종목의 지속적인 브리핑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주관적인 의견이 100% 담겼기 때문에 제 생각과 주가가 다르게 갈 수도 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시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셀리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셀리드, 면역세포 항암제 치료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셀리드가 제가 36,000원 여태부터 방송을 했습니다. 이거 충분히 중간 임상 중간 결과 나올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보자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해드렸습니다. 간다 간다 소리 했는데 여기 보시면 하루 1, 2, 3, 4, 5, 6, 7 지금 7일째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오늘은 왜더 가냐라고 물어보니까 셀리드 쪽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다. 여기 보시면은 임상 종량 학회 해가지고 자궁 경부암 백신 임상 이상 결과를 또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백스시의 자궁 경부암이 가장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또 발표해 준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좋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백스시 임상 이상의 결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발성, 전이성,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추적 관찰을 진행 중이고 회사는 다른 치료 요법과의 병용 투여 및 인유 두종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다른 암종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는 임상을 준비 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상 1상 결과 발표에 이어 임상 2상 시험의 연구 결과도 국제학계에서 초록으로 채택돼 구두 발표하게 됐다. 항암 면역 치료 백신 기반 기술 셀리벡스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입증받은 것으로 향후 개발에 대한 과학적 임상적 기대를 만족할 수 있도록 개발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이 셀리드 굉장히 괜찮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임상 결과 발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자궁경부암 관련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다. 임상 이상 시험의 연구 결과도 국제학회에서 초록으로 채택돼 구두 발표하게 됐다. 항암 면역 치료 백신 기반 기술 셀리벡스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입증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상의 결과도 좋으니까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리드의 IR 자료를 좀 보실 건데요. 이거는 2020년 12월 29일 날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셀리벡스라는 게 있고요. 선천 면역계 적응 면역배 암세포 면역 해피 기전 극복 해가지고 모든 게다 포함된 게 보이실 겁니다. 오른쪽에 수지상 세포 백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지상 세포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여기 선천 면역관, 그 다음에 면역 핵피종 극복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셀리벡스가 조금 더 좋은 플랫폼이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지성 세포 백신을 왜 얘기하느냐? 이거를 박셀바이오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지성 세포 백신은 7일에서 14일인데 셀리벡스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제조 비용도 낮다. 수지성 세포 백신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속해서 저는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렸고, 파이프라인 맥스시에서 자궁 경부암이 가장 빠르다. 임상 이상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임상 이상의 결과가 이제 국제학술지 종양 그쪽에서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젤리드가 호재가 또 산화가 또 없던 호재가 또 하나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궁경부암이 가장 빠르고요. 두경부암, 항문암도 백스C에 포함이 되더라. 백스B는 위암, 유방암, 췌장암, 폐암, 남소암 등이다. B와 C 정도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고, P와 M은 M 그리고 밑에 네오라고 있습니다. 네오는 아직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다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코로나19 백신을 또 개발을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항원 특허를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영장류 상태로 시험을 했는데 항체가 7주 이상 유지가 됐었고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여기 보시면 적은 용량 1회를 투여했음에도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능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또한 LG화학과 대량 생산 및 공동 개발 MOU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리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임상 일상의 결과를 대표가 아예 자신한다라는 기사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 임상 일상의 결과가 굉장히 좋을 거다. 그리고 자궁경부암 임상 이상의 결과도 좋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전 고점이 56,700원인데 이거를 뚫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걸려서 조정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전 고점이 56,700원이었던 것만큼 이제 조금 더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일부 정도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맨 위에 보시면 AP 투자 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내려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되겠고요.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요. 보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이용하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은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금요일 미국 시장 휴장이었기 때문에 휴장이라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려 보시면 9시가 되면은요,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이렇게 장 중에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요,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 추천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